부산의 민심이 심상치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부산 민심이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. 거기다가 그 장제원 의원 그 불출마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은 권력이 밀어냈다. 부산의 자원을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부산 민심을 달래러 갔다. 네. 그 이재명 대표 피습을 의식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억지로 연결시키려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걸 그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보지는 않고 맞아요. 핵심적인 그... 거는 엑스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엑스포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가망 없다라는 거였잖아요. 이거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워낙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가망 없다였는데 아니 뭐 어느새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가지고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졌겠죠.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또 이거 웬만하면 괜찮은데 네. 처참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었는데 그걸 좀 달래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거기 이제 1박을 하게 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냥 거기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. 오히려 네.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. 좋았죠. 그런데 그걸 굳이 서울로 옮겨와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부산이 대한민국의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네. 아니 어차피 지역균형발전 얘기하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가 문제가 되면 서울로 가네. 이거는 뭐 굉장히 그 지역 민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 병원들이 있습니다. 무턱대고 일단 대학병원부터 찾고 우왕좌왕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다 보면 의료비용도 증가되고 치료시기도 놓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 마침 또 그런 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노려서 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타이밍이 타이밍이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고요.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지역 방문 일정은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이전에 다 확정이 됐던 일정들이에요. 착각은 하지 마세요. 부산의 민심은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고 난 이후에 약 100만 표 정도가 빠졌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부산 시민들의 경우에는 두 번 놀랐을 겁니다. 한 번은 부산에서 피습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고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또 서울로 감에 따라서 놀라고 이 두 번의 놀람을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로도 필요하지 않았나.